네, 안녕하세요. 대구 캠핑 리버입니다. 피크사에서 신제품이 나왔는데요. 오버랜드 엑스라지 2라는 신제품이에요. 현재 지금 수입된 제품은 사하라 색깔이고요. 일명 모래 색깔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용해서 폴대를 꽂아서 이렇게 해서 이게 처마가 지금 반대인 겁니다. 안에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처마가 왜 좋냐면 태양이나 햇볕을 가리기 위한 스커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쇼바가 이제 되어 있고요. 측면에 레일이 있습니다. 앞판에는 레일 두 개 있고요. 이쪽을 이용해서 워닝을 연결하실 수 있고요. 상판에도 이 레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판인데요. 이 상판이 무늬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다가 태양광 패널을 부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울퉁불퉁하게 디자인 들어가 있으면 태양광 패널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오히려 이런 타입을 태양광 패널 올리신 분들 굉장히 선호를 하세요. 이 측면에 있는 이 레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설치해서 뭐 태양광 할 수도 있고 그냥 이 평평한 면에다가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측면에는 이런 신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양쪽에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신발장 겸 뭐 수납함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레일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보이시는 거겠네요. 여기 레일을 이용해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넣었다가 뺐다가. 네. 또 반대로 뒤쪽으로도 할 수 있긴 있어요. 이 수납함은 무거운 건 못 놔요. 휴대폰 놔서 누워서 이제 휴대폰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천장에는 이렇게 조이드 느낌의 원단이 붙어 있습니다. 하단에도 똑같은 원단이 있고요. 이 하단에는 매트리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약 한 5cm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로 매트가 들어가 있어요. 결로 매트 약간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결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연 현상에 의해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초보분들은 조금 당황하실 수 있는데 캠핑 고수님들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자, 이쪽은 예, 방수 원단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퍼가 있는데 여기 뭐냐면 내가 이게 필요 없다 그러면 지퍼를 해체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쓰시겠죠. 예. 이 LED가 있어요. 양쪽에 있고 이 LED 선은 각각 있어요. 그래서 USB 타입인데 예,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각각 이런 컨트롤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르면 한번 누르면 꺼지고요. 한번 누르면 다시 켜지고 그리고 점점 밝아지거나 점점 어두워지거나 예, 이렇게 색깔 조절은 안 돼요. 밤에 굉장히 밝습니다. 지금 낮이라서 그렇지 선들 수납하는 수납 주머니가 양쪽에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손가락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메시망이 있어요. 이게 환기창이에요. 예.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요거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예, 이쪽에서 보여줄게요. 이렇게 해서 환기창이 나 있습니다. 예. 텐트 구매하시면 겨울에도 쓸 수 있어요. 무늬가 많거든요. 루프탑 텐트는 뭐 200만원짜리든 600만원짜리든 방풍의 기능만 있고 단열의 기능은 없어요. 네. 그래서 방풍의 기능을 하시고 안에 난방을 별도로 하셔가지고 예, 겨울에 나시면 됩니다. 안에 전기장판 하시고 무수정 히터나 이런 걸로 해서 안에다가 뜨거운 바람 넣어주시면 돼요. 1점은 이 텐트는 굉장히 낮아요. 예.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안에 사다리도 넣으시면 안 돼요. 예, 이불도 넣으시면 안 되고 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뚜껑을 좀 닫으셔야 된다. 근데 이 사다리가 전용 가방도 있고요. 굉장히 부피가 작기 때문에 차 트렁크에 넣으셔도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줄을 당깁니다. 이렇게 당기면 쇼바가 쭉 내려옵니다. 예, 내려오고 예, 중간에 고무줄 있어요. 이 고무줄 넣으셔야 돼요. 예, 고무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쭉 내리면 됩니다. 예, 실제 텐트에서는 더 쉬워요. 지금 저희가 전시대에서 하는 거라서. 그리고 예, 요거는 안으로 말아넣을게요. 그리고 이 중간에 손잡이가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첩이거든요. 경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시고 쭉 내려주시고 이 텐트는 진짜 높이를 위해서 나온 거예요. 최대한 낮게 최대한 낮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요 올리고 그리고 안으로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만 재볼게요. 13 나오고요. 13 여기서 여기까지. 하지만 요 밑에
가로바가 있습니다. 여기 옆 가로바가 아니라 밑에 레일바가 13에 2.5면 정확히는 15.5cm예요. 제가 수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재면은 요 밑에 가로바까지 수평을 딱 재면은 15.5cm가 된다는 거, 예, 15.5cm 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차량 높이 그리고 가로바 높이 그리고 루프탑 텐트 높이를 더하면 전체 높이가 나옵니다. 여기는 사다리를 올라가는, 예, 거는 데고요. 앞쪽에 경첩, 예,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뒤쪽에 손잡이, 피크 로고, 그리고 잠금 장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크 사이에서 나오는 오버랜드 엑스라지 2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텐트는 합리적인 가격대, 그리고 내구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높이. 굉장히 낮은 루프탑 텐트고요. 매장 캠핑 리버 매장에 오시면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올라가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좀 캠핑 리버로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